오빠 팔찌 되게 좋아 보여. 어, 형 이거 구찌 그거 아니야? 아, 구찌야 형. 이야 구찌네. 아, 뭐 그런 건 왜 했어? 이런 걸 왜 하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이거 그냥 산 거야. 그거 왜 가서 막 입혀? 그냥 입혀? 들어갔다가 예뻐서. 아 진짜? 막 형 그래서 이거 이거 하나 사가지고 나 올 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형 목 뒤에 쇠도 골랐어요 형 지금. 진짜로 형 시꺼매요 지금 목 뒤가. 아, 진짜 촌스럽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우리가 조금 아 여기 그늘이 있구나. 아 그늘이 생겨 좋다. 아니 들어오면서 석진이 오빠가 세찬이한테 촌스럽다고 하는데 시작부터 나한테 촌스럽다고. 예. 제일 촌스러운 거 형이야. 형 쇼미더머니 나가요? 오빠도 왜 그래요? 그냥 뭐 쇼미더머니 패션의 변화. 할배 특집. 할배 특집. 쇼미더머니 할배 특집. 누가 더 젊어 보이는가? 아니 자 여러분 투스타 지석진님 마지막 스케줄은 예, 예. 잠원동 휴그랜트의 아내를 위한 선물. 근데 지석진 씨 실제 사비로 당연히 사실 아, 아내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도 금액 상관없이 막 추천하시면 돼요. 아 그렇죠. 아, 아 그래. 추천하는 거군요. 합리적인 걸로 형 할게 내가. 그래 그래. 나 왜냐면 눈치 우리가 눈치껏. 솔직히 너무 막 과하고 이런 걸 안 좋아해요. 아, 가격대를 보고. 피하나, 형이. 그래 그리고 죽었네 왜요. 야, 우리 와이프랑 살아봤어? 아니 안 살아봤지. 형수님 화려하시던데. 그러니까 과하게 비싼 거는 아 저희가 알아서 알죠. 석진 형 오늘 형 석진 형 오늘 얼마까지 쓰실 거예요? 그거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석진 형 자기한테는 200만원 넘게 쓰거든요. 형수님한테 얼마? 맥스 50이에요. 맥스 50. 그러니까 방송이기 때문에 얼마 정도 생각해요? 방송인 걸 감안해야 돼요. 그 얼마 정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50 언더입니다. 50 언더. 네, 50 언더. 딱 아유. 50 언더. 형 형수님이 딱 좋아하는 그 카테고리가 있지 않아? 새 컬러. 나 형수님 좋아하는 컬러. 저 화려한 것도 좋아해. 아니 근데 컬러 딱 없어? 정해진 컬러? 아까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 화려한 거 아닌 줄 알았다. 화려한 디자인 좋아하고 옷도 과감하게 입어. 그러니까 약간 뭐 예를 들어 평범하게 그러니까 입는 건 난 좋아하는데 상표와 가격을 보지 말고 형수님 좋아하는 색깔 스타일, 스타일. 야 목도리 어때 목도리? 목도리도 해야지. 답답하지 않을까요? 목이? 제일 답답한 건 형이죠. 네. 와이프가 성향이 옷 입는 스타일이랑 이게 나랑 너무 달라서 솔직히 나의 눈을 못 믿는 그래서 사람이에요. 나를 믿으라는 거죠. 나의 눈을 그러니까 믿어서. 옷으로 가지 말고 액세서리로 가요. 아, 액세서리. 그래서 제가 아빠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거 목걸이 같은 거 그런 거 아 목걸이는 목걸이는 모르겠고 목도리가 나아 차라리 목걸이는 많이 고급스러워 크리스마스니까 아, 아니 뭐 마음이 중요하지 장갑 목도리 이런 장갑 게 좋다 낫지. 목걸이 세트. 스카프 좋은 거 아, 좋은데요 같아. 일단 가보시면 딱 될 거 같은데 그래 가보면 네. 되겠지 오빠 그러면 저도 하나 사도 돼요? 안 되지 네가 왜 사? 그냥 저도 하나 사도 돼요? 하나씩 야 안 되지 내가 사줄게 오, 사. 오빠 골라 와 싫어도 하나 고르고 야 내가 뭐가 돼 형이 가방에 동생 하나씩 사줄게 그래 사줄게 와. 다 골라 와 진짜? 야, 아니 사줄 수는 있지만 꼭 카메라 아유. 있을 때 사줄 수 있어야 되니까 얼굴이 엄청 새빨개져 오늘 우리 산타는 죄송한데 산타 카메라 돌 때 사준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아 근데 형도 골라 형도 집도 그렇고 형도 내가 사주려고 그랬거든 답습한데 나도 하나 골라도 돼? 어 형도 골라 오늘은 내가 살게 아니 아니 오늘은 형수 거 형이 사고 아니 아니 오늘은 왜 나도 사실 좀 사주고 싶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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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잘된 거야. 아니야, 진짜. 봐봐라, 돈이. 돈이 야, 봐라. 야, 봐라. 가짜, 가짜. 봐봐. 가짜 인생. 가짜. 돈이 지금 옷도 다 해지고 주고. 이거 왜 이러는 거야. 가짜 인생. 혹시 옷이 사갔어. 안녕하세요. 아, 야, 진짜 봄이다, 요즘, 봄, 진짜. 요즘 날이 너무 좋아. 두 분이 너무 계절감이 다르신 거 아니에요? 아? 두 분이 너무 계절감이. 아 이게 지금 계절에 딱 맞죠 지금? 지금 계절은 아직 모르죠. 춥다고? 네. 아니야 지금 너무 어머.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아, 난 진짜 안녕하세요. 야. 와, 야 이거는. 아. 야 좋다 세찬아. 오늘 강남이다. 어 세찬이 좋아. 저 오늘 강남 나갑니다. 예. 석진이 좋다. 오빠. 아니 나 동훈이 오빠가 진짜 너무 무서워. 동훈이 오빠. 범죄도시야. 아, 야. 야. 예. 헬리콥터예요? 오, 형 앞에 넣었어. 어, 야, 야, 넣었어. 오, 야, 멋짐 냈네. 아, 세찬이 좋아. 다음 주가 저희 600회인데. 오, 그래요? 600회 때 저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예요? 저번에 송지우랑 세찬 씨가 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스타일리스트 도움 없이 가장 뽐내고 싶은 사복 입고 오시면 됩니다. 어? 제일 네. 뽐낼 수 있는 거. 아 근데 지우는 난 이거 진짜 감기야. 아, 아, 이것도 입고 다닌다. 이거 진짜 이거 내 옷. 야 근데 너 이런 이 신발은 네 거 아니잖아. 근데 소민아 너 평상시 이러고 안 다니잖아. 맞는 말이야. 이거 빼고는 내 거야. 이거는 이거 진짜, 나 지금. 진짜로 나 다 내 거야. 나 다 내 거야. 완전 너 너무 티나. 이거 완전 나야. 이것은 너, 완전 형 거. 이건 뭐야 이것도 나야. 이거 LA 게 나야. LA 비기 LA 산 거야. 신발 너무 새 건데? 신발 새 거야. 우리 이거 오늘 한다고 해서 꺼낸 거야. 아 진짜로? 색깔 맞추려고. 성의를 보여야 될 것 같아. 야 그래 너 좀 멋을 내긴 냈다. 아니 이거 성의한 멋을 냈어. 이것도 이것도 새 거. 시계 봐. 시계 좀 있어. 아 맞아 이거 맞아. 시계도 찼어. 이건 찐이야. 이건 찐이라고. 아니 석진이 오빠 이거 봐요. 이거 석진이 오빠 것도 비싼 거던데? 아 그런 거 하지 마. 어디 건데요? 봐봐요. 얼핏 봐야 돼. 그런 거. 아이 그런 거 하지 마. 지방식. 얼핏 봐야 된대잖아 얼핏. 야, 그래 이런 거 하면 안 돼. 우리 개그맨들 개보는 저렇게 굵직한 걸 좋아하셔요. 그래, 개보가 누가 봐도 뭐. 야 명품 좋아하네. 그게 이것은 굿. 이것은 버버. 이것은 룸. 또 어제 미쳐본 거. 이것은 루비또. 어제 미쳐본 거. 성의 없이. 아니죠. 이게 패션이죠. 아 그게 뭐가 패션이야. 멋내고 오라 그랬는데. 제가 산 거예요. 제가. 아, 네가 샀어? 제가 산 거예요. 아, 뭐 이런 거 말고 딴 것도 있을 텐데 아니, 왜 이러고 왔냐. 아니, 그거 하고 좋은데 왜? 뭐 딱 좋은데. 어. 둘이 잘 맞아 요즘. 아니, 근데 형. 아니, 좋아. 왜? 이거 뭐, 아니, 나 봐. 야, 이씨. 비싼 거야. 이거 비싼 거야. 야, 이씨. 비싼 거야. 이거 비싼 거야. 이 눈이 좀 굵한 건 뭐야? 어? 야, 이씨. 지역지! 아니 이거 뭐야? 아, 맛있어! 그런 거 진짜 짜증나게! 아, 진짜 굴대 티셔츠인데! 이거 뭐야? 이 누르죽죽! 이 누르죽죽 한 거 뭐야? 안에 받쳐 있는 걸 뭐 이렇게 비싼 거? 아니 왜 그래?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 나! 여보! 오빠! 아니 나 그냥 정리 안 돼서 그래. 석진이 오빠 가방에 온통 부동산 중개법인. 찌찌인데! 명함이다! 좋아! 오빠! 좋아! 아니! 왜 그래? 아 근데 우리가 역시 그 밥을 한 끼 좀 하니까 네. 좋네. 많이 친해졌어요. 맞아 역시 아쉽네 아쉬워. 야 근데 나 진짜 아까 놀라 유진이 미친 듯이 먹더라고. 원영이도 미친 듯이 먹어요. 그래. 야 원영이 와 원영아 너 그렇게 먹는데 살이 안 찌니? 저는 좀 덜 찐 체질이긴 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겠다. 이게 40 넘어가면 딱 찌기 시작한다. 아 형 40 얘기 뭐하러 벌써 해요. 아니 근데 얘기를 해주는 거 옆에 이서 17이에요. 야 원영이 그러니까. 아직 졸업식도 안 했대. 졸업식을 안 했대. 너 졸업식 안 했어? 졸업식 안 했어요. 아, 졸업식 이제 곧 다가오죠. 형준이 형 저 졸업 선물이나 하나 해줘요. 아 좋다 좋다. 약속. 그래요 약속이에요. 그래 그래 너 해줄 거야. 이서야 뭐 갖고 싶니? 뭐 갖고 싶어? 내가 뭐든 괜찮아요. 원영이 없는 게 없어. 내가 볼 때 원영이 네가 나보다 부자 아니니? 명품사 앰버서더야. 아, 그지? 그래.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지 마. 그래, 그래. 왜 이상해, 이제. 그래, 원영아. 뭐가 이상해? 원영이가 잘 되니까. 잘 나가는 애가 돈 쓰는 거지, 뭐. 그래. 맞습니다. 아, 좋다. 저런 팩이 부럽다? 젊은. 원영아 막 이렇게 잘 나가면 막 신나지 막 그래? 아 물론 질문이 아니 질문이 아니 질문이 왜 아니 그래 잘 나가면 막 신나지라는 질문 아 진짜 없어 보였어 간이 없나? 한 번도 그렇게 형 간 없죠? 형 간도 없고 지금 벨도 없고 형은 간이 없는 게 아니라 간이 부었어 간이 부었어 형은 지금 뭐 저는 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웃기다 아니 일단 저 우리 석진이가 사실 2010 18년에 아. 석진이 형이 이제 또 그 당시에 아. 그 자고 있는데 전화 받았었잖아요. 아, 그치. 예, 예, 미안했어. 맞아. 여보세요? 아이고 형님. 진이야, 자니? 아이고, 자는데 받았어.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예요. 형 그날 이후로 제가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꿔놨어요. 진짜로. 내가 진짜 미안했어. 불편한 사람. 아니 솔직히 불편한 사람. 그렇잖아요. 잘했다. 아니 진아 잘했다. 진이가 해외에 있는지 몰랐잖아. 그때 그 유럽에 있었는데 시차 때문에 나는 왜 전화... 연락을 한 거예요 갑자기? 미션이래. 미션? 하도 해보라 그러니까 누가? 정말 친분이 있느냐. 미션? 아 그때 그랬었나. 친분이 있느냐 그래서 아니 전화 해볼 수 있는데. 형 근데 불편하게 하지 마. 진짜 미안한데 형 얘기보다 오늘 좀 진이 얘기를 좀 많이 해. 아니 육성이 형이 너무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에피소드를 얻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언제도. 이거 어차피 또 편집을 해야 되니까. 아, 하지 마. 편집점이구나. 지석진 꼴로 편집점. 아니, 그러니까. 근데, 결과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석진이 형이랑 친하긴 해요. 저희 사석에서 술도 마셨어. 근데 야, 내 진아, 나 그때 나 석진이 형한테 그 얘기 듣고 나 진짜 나 당장 달려갖고 석진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럴 뻔했어. 왜요? 술값 네가
미간에 때문에. 술값 미간에 때문에. 거봐! 그치? 아니, 계산 진짜, 안 해줘요! 야, 나 이 형! 아니, 얻어먹었다고! 얻어먹었다니까! 아니, 낼라 그랬는데 굳이! 이건 내가 내야 내가 된다. 인성이 또! 아니, 그때 얘기 좀 해라, 얘기 좀 해라. 나 지금 내가 어디 계산 안 했어. 얘기해. 이게 또 슈퍼스타로서 그런 거는 또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 인정이지. 그래, 그래. 실수라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라이징이 돈이 어딨어. 형이 좀 늦게 와가지고 저희가 이미 술을 막 한 병, 두 병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그래도... 형은 한 잔밖에 안 먹어가지고 그래도 돈을 착해. 아, 또 형을 또 거부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아미 여러분들 들으셨죠? 네. 아, 둘이 진짜 친한 거야? 아니야! 아니, 근데 이게 똑같은 옷을 우리 지인이랑 입었는데 뭐야, 이건 짭퉁이에요, 뭐. 아니야, 진짜. 왜 이렇게 안 이거 해요? 누더기 뭐야, 누더기. 야, 140만 원짜리야. 와, 진짜. 그래. 되게 비싸다. 이게? 이게 이렇게 비싼 옷이야? 아니, 우리 스태프들이 그랬대요, 우리 스타일리스트한테. 비슷한 옷도 괜찮아요 라고 이걸 보내줬는데 안 돼요, 우리 오빠 똑같은 거 입힐 거예요. 와, 그래서 아, 이걸 구해왔어? 예. 멋있다, 멋있다. 예, 예. 샀어요. 와, 산 거예요? 개인 사비로? 예, 예. 와, 이 바지는 전 BTS 쪽에서 보내줬고 바지랑 신발은 와, 보내줬어요? 아, 누더기가 아니었구나. 반납해요, 바지. 깨끗하게 입으세요. 아, 이거 당연히. 아, 형 가져요, 가져, 가져. 아, 진짜로? 아, 가져, 가져. 아, 진짜로? 아, 바지라고? 아, 진짜로? 아, 통 큰 마음으로. 아, 가져, 가져. 야, 이거 비싼 거인데 가져? 어, 비싼 거예요? 어. 그럼 예의가 또 달라지지. 그럼 반납해야 돼요. 야, 이거 나 슈퍼스타야. 비싼 거면 반납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저 진짜 허드감을 떠는 게 아니고 사실 BTS는 아, 그럼요. 뭐. 아니, 그리고 월드스타 아니에요. 진이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슈퍼스타라고 언급했어요. 자기 스스로 슈퍼스타라고 언급했어요. 맞죠? 그거 맞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맞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건 맞는 거야. 틀린 말이 아니라고. 아니야, 아니야. 틀린 말 아니야. 인정, 인정. 나는 이게 좋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형, 내가 얘기했어요. 우리 팀에도 딱 한 명 슈퍼스타가 있다. 유재석. 야, 얘는 유재석. 야, 얘는 한참. 야, 너 찌그러져 있어. 유일하게. 한 명이 있다. 월드스타, 월드스타. 월드스타. 얘 동네 스타. 동네 스타. 형, 형은 라이징 스타라던데. 우리가 동네 형 라이징이라고 했어. 형 라이징 스타. 계속 떠오르고 있는데. 언제 지금 떠야 되는데. 라이징에서 그 모양. 아, 너무 웃기다. 나 너희들한테 이 정도 살 수 있어. 아, 그러니까 형 그때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니들, 오늘 이 자리에 왔어. 니들 내가 너무 너무 좋아하지. 이젠 패밀리십이잖아. 가족한테 뭘 못 사겠니? 야, 안창삼삼. 진행시켜. 그래, 가자, 가자, 가자. 안삼삼으로 할게요. 그래, 안삼삼. 야, 야, 그럼 일단 적당해. 적당해. 야. 저희 안창살 3개 먼저 주문하겠습니다. 저 차돌라면 하나만 주세요.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얘를 먹고 싶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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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차돌라면? 어, 나도 하나 먹을까? 어, 난 누룽지. 누룽지? 먹어, 먹어. 누룽지 먹어. 벌써 먹으면 고기를 먹어. 고기를 먹어. 오빠 팔찌 되게 좋아 보여. 어, 형 이거 구찌 그거 아니야? 구찌가 사지, 이 정도 구찌가 다 그렇지. 아, 구찌야, 형? 이야, 구찌네. 그런 건 왜 했어? 이런 건 왜 하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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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산 거야. 그거 왜 가서 막 입고? 그냥 입혀? 들어갔다가 예뻐서. 아, 진짜? 막, 이거 형 들어갔어. 막 들어가세요, 형. 나 진짜 가서. 골라서 샀어? 오! 오! 이렇게 막 해본 거야. 아니, 들어가서. 형, 그래서 이거 하나 사가지고 나 올 때.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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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닙니까? 가늘고 길게 가는 지석진의 예능 실강이. 아, 이거 뭐야? 어? 결국에는 삼이 형 이거 뭐야? 결국에는 내 쪽으로 수강생이 많이 올 거야. 어, 이거 저 진짜 어? 약간 형 수능 강사님처럼. 그럼 같네. 이게 예능에서 제일 약간 어려운 진짜 게 수능 1타 강사처럼. 야,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니? 뭐야?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어려운 거야. 어렵지. 제일 어려운 게 그거야. 사실 가늘고 길게 가는 거 진짜 어려워. 제일 어려운 게 왜냐면 내가 그러고 싶어도 어. 길을 그렇게 잡아도 어. 세상이 그렇게 놔두질 않아.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아, 그렇지. 아, 어. 이거 왜냐면 너무 굵은 걸 꿈꾸다가 맞아. 나락으로 빠지거든. 맞아, 맞아. 근데 또 가늘고 길게 가려고 그러잖아? 어. 그럼 가다 끊어져. 에이, 가늘게 하는 거. 하지만 그 잔잔바리가 좀 행복이. 구찌는 왜 이렇게 웃어? 나의 선물이야! 아니, 이런 거. 이거 아, 왜 이렇게 채우고 다니는 거야? 구찌도 과한 거 못 사. 어? 그냥 아... 가늘고 길게 찰 수 있는 거. 아, 이런 것들이 나, 바로 내 인생의 모토입니다.